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공방으로 출근합니다의 저자인 공방 언니 이명성입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아무래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집에서 못 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이제 저희 같은 소상공인, 공방,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매일매일이 좀 심란한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당장도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의 일도 있고 하니까 조금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일정도 정리해보고 하루도 되짚어보고 그리고 계획도 짜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참 힘들지만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힘듦을 겪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화이팅 하시고 일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차드가.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오늘 일정을 이제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했어요. 정리도 하고 일도 하고 했는데 제가 깨달은 게또 막상 너무 워크시트가 체화되었다라는 믿음 때문에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뭔가 체크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습관을 들여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일주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획만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막상 지난주에 일주일을 정리하려고 앉아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막상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일주일치를 정리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가능하시면 매일매일 정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건 도저히 할수 없다. 그러시면은 이제 일요일 저녁 지금 하고 이제 수요일 저녁으로 하시면은 일주일을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3일치의 일들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10분만 투자해서 다음 날을 준비하면은 아무래도 정확하게 계획을 짜고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도 일요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월요일에 워크시트대로 정리를 제가 일을 했어요. 일을 했더니,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해야 되는 일이 변경되거나 추가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 저녁에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일주일 내내 워크시트를 활용하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도 조금 더 자주 써보도록 할게요. 세 번에서 네 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저와 함께 이번 주에 도전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워크시트의 주제는 소주제는 선택과 집중. 집중과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현재는 막 피드백이 많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저 혼자 막 이렇게 씻고 있다 보니까 저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게 항상 문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주만 해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워크시트에 하려고 다 적어놨는데 재밌어 보이는 일이 자꾸 눈에 가는 거예요. 손이 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의 올해 목표는 이제 매출 향상이에요. 다 그러시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브랜딩이 이제 시작하셔서 브랜딩 자체가 목표인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뭐 나는 작업의 퀄리티를 더 높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목표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출을 향상시키고,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해서 사업의 크기를 좀 확장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 지금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아이디어를 이제 구상하게 되고, 회의를 하게 되고, 그런 걸 발달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구상하고 막 얘기하고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이제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려고 하면은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식물원 자수 시리즈에 식물만 있었으니까 풀만 있었으니까 이제 꽃 도안을 추가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실행을 하려고 뭘 할지까지 다 이제 종류가 정해졌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예쁘게 도안을 만들고 이제 술을 놓고 사진 찍고 막 너무 재밌는데 생각만 하면은 근데 막상 키트화를 하는 과정에서는요. 이제 원가 계산도 해야 되고 영상 촬영도 생각하진 재밌었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다 일이고요.
그리고 뭐 사진 촬영도 뭐 찍는 것 자체는 막상 그렇게 큰일이 아니게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뭐돈 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원가 계산도 하고 막 효율성 따지고 막잘 팔려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실행화를 하게 되면은 잔일도 많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저한테는 재미가 있는 아이디어 구상을 자꾸 한다던가 뭐 방금 아까 봤던 인스타에서 봤던 우리 단디쌤이 가방을 만들었는데 나도 저거 만들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다른 일에 자꾸 한눈이 팔리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저의 목표는 한눈 팔지 않고 제가 하기로 한 선택한 일에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집중하는 것도 사람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다르잖아요. 뭐, 가장 평균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50분이라고 해서 우리 어렸을 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씩 끊어서 일하는 거, 어떤 사람은 30분씩 끊어서 일하는 거,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3시간 딱 앉아서 하는 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 주에는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기로 했으니까 집중하는 시간도 한번 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워크시트를 정리하면서 또꼭 말씀드려야겠다라고 든 생각이 30분 단위로 계획을 짜시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타임 위클리스트를 쓰고 있으니까 30좀 일이 좀 적게 빨리 끝난다. 이러면 30분, 조금 오래 걸린다. 이러면 1시간. 이건 한참 걸리는 일이야. 나한테는 한참 걸려. 이러면 3시간. 이렇게 딱 끊어서 3시간 이후까지 늘려서 하지 않고 3시간이란 것까지만 하고 다음 날로 미루던지 하세요. 왜냐면은 너무 같은 일을 오래 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좀빡 빨리 하던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빨리 끝난 일을 30분으로 잡는 게 너무 길수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한테 약간의 여유로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약간 타이트하고 여유롭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드는 생각이 이제 저희가 이 워크시트를 정리하는 목적은 막상 할 일을 리스트 제가 다 적어보라고 했잖아요. 막 잔일, 막 기가 막힌 일, 말도 안 되는 일, 막 너무 내가 많이 하고 있어. 이렇게 다 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섭섭하잖아요. 내가 뭐 막상 하려고 하는데, 아, 이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과연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한 생각으로,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떨어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세웠던 계획, 아니면은 일정, 이런 것들이 일주일 내내 망가져서, 망해서, 이거 뭐 너무 하기 싫어진다던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워크시트를 쓰는 게요. 뭐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저를 자책하거나 나에 대해서 실망한다거나 이러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이번 주에 못했지만 다음 주에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정을 보내다 보면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일이 꼭 생겨요. 막 제가 저번 주도 화요일에 너무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저희가 평소에 잘안 나가는 키트를 30개를 주문하셨어요. 그래서 30개를 제가 그럼 다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키트 만드는 일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거 다 소분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하나라도 잘못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너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제가 계획했던 일은 또 못하게 되잖아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뭐 말도 안 되게 뭘 쏟을 수도 있죠. 그럼 그걸 치우느라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내 일정을 이렇게 방해하는 치고 들어오는 일은요, 굉장히 이례적이거나 가끔 있는 일이 원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당연하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맨날 생기는 거예요. 그게 되게 당연한 건데 그걸 인정하는 게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크시트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일들 사이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하기로 한 일을 잊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것. 이게 사실 저희가 워크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워크시트를 쓰면 다 이루어져요. 이런 게 아니라 소소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집중해서 끝까지 한달 후에라도 늦게나마 하는 것.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혹은 일주일이 망했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저희 집인데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일정을 보냈는지, 그걸 어떻게 분석하는지, 어떻게 계획을 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차도가 안 오네요. 짜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날짜를 적어야겠죠? 오늘이 4월 5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식목일이에요, 그쵸? 날짜를 적어주고요. 이제 두 번째 스텝은 우리 목표를 정해야겠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최근에 시작한 게 바로 애쉬의 PDF를 판매하는 일이에요. 네, PDF 판매. 저희는 이제 자수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 도안을 영문화하고, 유튜브에 영자막도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 분들에게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PDF로 판매하실 목록이 있다면 그렇게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되게 좋죠. 저희는 사실 3, 4년 전부터 애쉬의 상품들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리뉴얼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PDF를 판매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따라오는 일들이 있죠. 제가 임의로 여기다 적을게요. 뭐 영문 PDF 만들기, 그리고 유튜브 영지영학, 그리고 촬영. 필요하다면 재촬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일이 나오는데, 영문 PDF에도 제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한네 가지 정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네 가지를 다 이렇게 적어서 하나씩 해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의 일이 있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요게 모든 제품이 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서 보니까 역시나 오바 플랜을 짰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긴 지금 다한 건데 지금 체크가 안돼 있네요.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화요일날은 정말 뭘 열심히 했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회의 목록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기본적인 업무들을 저희가 해오다가 예전에 한 반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모집을 해서 공방에 아르바이트 하러 오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더 모시기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아르바이트를 부를 때도 그냥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를 시킬지, 그리고 했던 일을 또 하시는 게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꾸준히 오실 때마다 할수 있는 일이 뭔지를 파악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업무 파악. 화요일에 친구가 공방에 놀러 오기로 했어요. 전혀 당일에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애쉬에 딸려온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최소한 두 개는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월요일에는 생각보다 일이 많아서 바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화요일 날 애쉬 하나를 올리고요. 목요일 날 애쉬 두 개를 올린다고 미리 계획을 짜고요. 제가 지금 겨우살이 영상을 찍어놨어요. 여기 지금 겨우살이 원가계산제로 써있는데, 겨우살이 영상 편집을 월요일 날 시작하고요. 이런 식으로 크게 당일날 해야 될 일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세 번이라도 전날 저녁에 저희가 다음날 일정을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 이렇게 네모난 칸을 매일매일 만드는 거죠. 정리칸인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은 쉰다고 치고 토요일도 쉰다고 쳤다 하더라도 정리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정리하기가 반복되는 거니까 정리한 거를 이렇게
만약에 하셨으면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정리하고 체크, 정리하고 체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가지고자 하는 습관을 반복적으로 가지시는 것도 되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월요일 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저희는 일상적인 거부터 정리를 하자면은 점심시간이 11시 반이잖아요. 이렇게 점심을 먹을 거예요. 점심을 먹고 그리고 저희가 11시에 만나서 성산을 산책하고 가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적는 거죠. 그리고 1시부터 저희는 거의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1시간, 1시간 반을 회의를 해요. 그리고 월요일엔 택배가 좀 많은 날이거든요. 그리고 6시에 택배가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오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내일은 아무래도 클래스 101하고 같이 수요조사 하는 게 있는데, 설문조사 하는 게 있는데, 설문조사에 관해서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여쭤봐야 되고, 그리고 회의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일을 덜 하게 될지를 정리하게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 써놨듯이, 엣지, 엣시 1, 엣시 2,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올릴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내일은 겨우살이 영상 편집을 해야겠죠? 영상 편집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최소한 2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플렉서블하게 이런 식으로 잡고 체크를 해놓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6시에는 저희가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9시까지. 아마 주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문이라는 건 이제 재료 주문이죠. 재료 주문이 있을 거고요. 내일은 저희가 사입을 좀 해서 제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거라 그랬잖아요. 그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마 사입도 마찬가지로 이건 재료 주문이고 완제품 주문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패키지 생산이 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정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선생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택배 업무가 저한테 조금 많아지는 날이에요. 택배 있죠? 그리고 친구가 아무래도 7시쯤 올 거가 생각돼요. 만나고. 화요일은 저 혼자서라도 한번 가볼 예정이거든요. 조금 여유 있게 쓰면 다른 일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1시 반에 문화 상점하고 미팅이 있어요. 그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수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자택근무를 하는 날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플러스를 자택근무라고 혼자 표시를 했네요. 아무래도 이날은 제가 신상을 하나 생산할 것 같아요. 말을 좀 딱딱하게 쓰게 되네요. 여러분이랑 같이 하게 되니까. 네, 신상 생산하고,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되 너무, 일주일을 다 조망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앞부분만이라도 조망하시고, 그리고 수요일에 다시 하는 걸로 할게요. 수요일 저녁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칸들은 미리 정리하기 체크노트로 해서 하나 더 일을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요령을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 뭐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물어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